네, 오선환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주시 세활용 시민센터를 방문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주시 세활용 시민센터가 주관한 쓰레기 줄이기 100일 실험 아주 인상 깊게 보도를 봤습니다. 네. 반응도 좋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지금 확산될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네. 네, 격려를 드리면서요. 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줄이기 100일 실험을 계획하게 된 동기나 특별히 배경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환경 이슈가 되게 이슈고 저희는 자원순환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기관이거든요. 자원순환 종합시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문제들 중에 다 연관되어 있지만 네. 쓰레기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증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다가왔고 네.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지만 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그러면 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무언가 자원순환을 위한 고민을 하는 곳이니까 네.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고민하다가 네. 실험을 해보자. 진짜 줄일 수 있나 없나 각 개인이 소비자가 노력을 했을 때 생활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곧 쓰레기 줄이기로 이어질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기획하게 된 겁니다. 실험에 참여한 117개 가정은 어떻게 모집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아파트를 지정하진 않았고요. 전체 청주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네. 공개 모집을 했어요. 네. 네. 평소에 쓰레기 문제 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도 괜찮고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 막 쓰레기 대란 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새롭게 관심이 생긴 시민도 괜찮고 네.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을 하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공모해 주십시오 라고 페이스북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어서 모집이 안 될까봐 그 주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찌감치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참여 과정이 끝까지 성심껏 실천을 해 주었나요? 처음에 이제 100명 모집을 했는데 네. 도중에 좀 힘이 드시다고 3명 정도 이렇게 중도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네. 근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그 실험단에 참여하신 97명하고 지원해 그 이 활동을 지원하고 계신 지원단 20명하고 이렇게 총 117명은 네.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사실은 평소에 이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관심 있었든 없었든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온통 집중되었고 네. 그거를 무게를 재다 보니까 처음에 다들 깜짝 놀라신 거예요. 무심코 그냥 그동안은 쓰레기를 열심히 잘 되도록이면 이제 꽉꽉 눌러서 버리시잖아요. 네. 그렇게 버리는 거에 집중하시고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들이 네. 막상 무게를 재고 봤더니 너무 많은 무게가 잡히니까 네.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렸던가라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자체로 아 안되겠다 이 무게 측정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이 되려면 열심히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무게를 재는 측정 행위 자체가 어쨌든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위한 실천을 위한 과정으로 연결이 된 점이 하나가 있었고 네. 저희가 소통방으로 밴드를 운영을 했어요. 네. 공개 밴드는 아니었고 네. 비공개 밴드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활동 저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걸 시행한다는데 우리 아파트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밴드를 통해서 뭔가 활동력이 폭발적으로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네.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서로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군요. 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실천 운동에
참여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인사. 성주 새로운시민센터와 함께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에 참여하신 우리 쓰레기 줄이기 실천 그 실험단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저희는 일을 기획하고 해나가는 주체 측이지만 주관하는 그 기관이지만 실제 이걸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끈 거는 시민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었거든요. 그 점이 뭔가 깊은 감명을 주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뭔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자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답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과정이었거든요. 지금은 1차는 100명으로 시작했지만 저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 줄이기 활동이 실천이 아니라 특별한 실천이 아니라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17명의 시민들이 네. 이루어낸 성과 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즌2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네. 시즌2는 더 좋은 성과가 생겨서 이 소식이 전국에 퍼져서 또 다른 나라도 퍼져서 많은 시민들과 이 지구인들이 이 지구를 살리는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